어떻게 계속해서 자라나가겠습니까?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그 생명을 유지하겠습니까? 늘 새로운 사람들을 다시 점점 커나가야 되고요. 그래서 오랜 사람들을, 또 새로운 사람들을 키워나가야 되고, 오래되었으면 이제 가르쳐야 되는 위치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. 교회가 늘 멍땅과 젖먹는 아이만 남아있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, 그리스도의 몸을,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, 그 머리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교회의 생명력이라면 그 교회 안에 마땅히 자라나야 될 책임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. 그렇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안타까운 교회,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. 아슬아슬 위험에 처한 교회입니다. 우리가 한 몸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상호 책임을 가지고 계시다면, 오래되신 분들 혹시라도 여전히 초보의 것을 배워야 되는 위치에 있다면 오늘 이 마음은 이 책망을 들으십시오. 여러분들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돼요. 마땅히 부역장들 되었어야 돼요.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,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그 복음의 도와 진리,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가르칠 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. 그 책임, 거기에 대해서 깊이 들으셔야 돼요. 비난이 어디가 좋사오니 그건 아니라고, 무책임한 사람이에요.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책임한 겁니다. 형제 자매에 대해서 무책임한 겁니다. 이 살아있는 교회, 그리스도의 몸, 이 생명체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죠. 장성함, 성숙함, 좀 더 전진하려는 시도, 여기에 대한 책임감이 오늘 다시 한번 들려진다면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은 다 성령의 책망하신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. 베리세들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.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이니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.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13절입니다.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. 왜 계속 젖을 먹습니까? 이 사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.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어요. 그게 삶에서 살아서 역사한 적이 없는 거예요. 왜 성숙하지 못합니까? 왜 선생이 되지 못합니까? 어쩌면 머리로만 들었어요. 의의 경험,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일들을 해본 적 없어요. 반대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, 장성한 사람, 선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, 이런 사람들입니다.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. 여기 장성한 자가 되라고,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라고, 또 선생이 되라고 얘기합니다.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?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.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.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려요. 지각을 사용한대요. 여기 지각이라는 건 뭐 영어 성경의 센스, 그래서 감각을 사용한대요. 여기 오늘 본문 중에 감각이 뭐가 나와 있습니까? 11절에 듣는 것, 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.